상황입니다. 어떤 설계든지 마찬가지고 도로 관련돼서 정책을 펼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우선 안전입니다. 그래서 사고를 제로화시키는 데 이제 목적이 있고 기술적인 설계 자체가 이제 안전의 목적을 두고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전거 그냥 뭐 대충 사가지고 바로 공로에 들어갈 수 있는데 도로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그게 안 됩니다. 헬멧 착용 안 하면 이제 오토바이 그 헬멧 미착용처럼 과태료 다 발부되고 그래서 면허증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완전 차랑 똑같습니다. 자전거가 차로를 이용하는 것은 국내와 같지만 음주와 헬멧 미착용 등과 같은 안전에 관한 방침은 전혀 다른 일본.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부모님들이 이제 차를 선물하듯이 자전거를 선물합니다. 선물을 할 때 헬멧이나 보호장구 같은 걸 일체를 다 한 세트를 선물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런 문화를 통해서 중고등학교 때 이제 그 법과 그 도로를 이용하는 방법 이런 도로교통법을 중학교 때부터 이미 배우는 겁니다. 자전거가 약자라는 사실을 어릴 때부터 몸으로 느끼기에 차량 운전자들은 법보다 안전을 우선합니다. 2014년 자전거 교통사고 유형을 보면 자전거와 차의 사고 비중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우리나라 개선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그 면허 없이 도로에 들어가는 거예요. 도로교통법상에 도로를 이용하려면 면허증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이제 그 도로를 쓰게 되는.